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생물 가지고 이제 현미경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현미경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미생물들을 보지 않으면 실제 미생물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 눈에 이제 미생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물론 효모들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효모가 이렇게 좀 모여 있으면 이렇게 그 좀 형체 정도는 이제 보이는데 뭐 그렇게 효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것까지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그 미생물들을 그 마치 눈에서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미경도 이제 여러 현미경이 있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생물 현미경입니다. 근데 생물 현미경은 뭐 흔하죠. 뭐 이제 왕구점에 가도 뭐 초등학생들도 이제 생물 현미경을 이제 쓰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보통 배율이 뭐 100배, 뭐 200배, 그다음에 400배, 그리고 뭐 또 100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보통 미생물을 볼 때는 이제 제일 많이 그 사용하는 배율이 저희들은 2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세 개의 배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배는 사실 뭐 거의 사용을 뭐 잘 안 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배 하면 이렇게 그 저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200배, 400배 하고, 그리고 이제 배율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배율을 최종적인 배율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생물 현미경이 이제 시중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생물 현미경은 미생물을 보는데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차 현미경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볼 수 있도록 요렇게 그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그 빛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이렇게 겹치게 투과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요 장치가 달려 있는 게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 현미경보다 위상차 현미경이 이제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보통 그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미경에는 보면 이제 요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로 연결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여기에 비춘 게 여기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걸로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뭐 아무리 뭐 자세히 봐봤자 뭐 이렇게 3mm만 근데 컴퓨터를 확대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저거를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 요걸 촬영한 걸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보내드릴 때 샘플을 보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샘플을 보내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양을 이제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큰 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거를 주죠. 요 좀 애매합니다. 여기 아주 작죠. 여기에 한 반틈 정도만 있으면 돼요. 반틈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반틈 정도 딱 넣고 그리고 요 뚜껑을 딱 닫아 버리면 이게 안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다라고 매직으로 이 플라스틱에 이제 쓸 수 있는 매직이 있죠. 그 매직으로 써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뭐 한 주먹 해봤자 뭐 한 열 몇 개 해봤자 이제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작은 양이다. 근데 그 작은 양을 요걸로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 가지고 실제 현미경에 볼 때 1cc 정도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한 1cc 정도, 1cc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미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담아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든지 하고, 뭐 이렇게 큰 걸 이제 보내버리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았습니다. 작게 보내는데, 옛날에는 뭐 완전 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 뭐 병이 한 그득 되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균으로 이제 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유인균이죠. 6만 원짜리 유인균이고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18만 원짜리입니다. 이제 양도 이제 물론 많고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다 보니까 새로운 균종도 이제 더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뭐 어떤 분들은 비싼 게 좋다 뭐 이러고 어떤 분들은 뭐 싼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은 확실히 차이 납니다. 하나는 6만원 하나는 18만원 저는 요즘은 이제 이걸로 많이 사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면 실제 어떤 분들이 발효가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발효 무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근데 그걸 현미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안에서 미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막 평이 꼽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미생물들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위상차 현미경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아 어떤 미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죠. 근데 뭐 이거 하나 보려고 이 비싼 현미경을 여러분들이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이제 그 보내주시면 이제 단 저희들 종자균을 써야 됩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발효균들은 많이 있죠. 뭐 효모부터 해가지고 뭐 EM이니 뭐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른 균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들 제품 이제 우리 종자균 유인균이나 유원 브루스균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하셨다. 발효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한테 뭐 이런 작은 샘플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 작은 걸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택배로 저희들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현미경을 촬영해가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뭐 이걸 다 공짜로 해줬습니다. 공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담당 직원 한 두세 명이 이제 뭐 되게 힘들었죠. 근데 이제 왜 이거 현미경 보는 게 뭐 힘드냐 이러는데 한 명이 뭐 한 200개씩 샘플 보내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영상으로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뭐 여 일에만 이제 매이게 됩니다. 두세 명 직원이 그것도 이렇게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죠. 전문가가 두세 명이 매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공짜로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도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개 보냈습니다. 그럼 열네 개 현미경 보고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렌더링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서너 시간 정도 이거 작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조금 여러분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한 개 보는데 만원씩 이제 돈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돈 번다 그러니까 봐달라는 게 막 쑥 이제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짜로 하니까 너무 이게 많아서 꼭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은 한 종류당 만 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요 판에다가 넣어야 되죠. 요것도 다 돈입니다. 요거 넣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또 현미경 보려고 그러면 또 이걸 또 깔아야 됩니다. 깔고 뭐 그리고 또 모든 건 이제 현미경들은 이게 보게 되면 다 일회용입니다. 이걸 두 번 쓸 수가 없죠. 뭐 씻어 쓰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나면 폐기, 폐기, 폐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요 크라스 유리도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산입니다만은, 이제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비쌉니다. 이게 금액이. 그래서, 전부 다 일회용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비용이 뭐 만 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또 비용,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문 인력이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뭐 아주 실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비용을 우리가 받고 한다. 요걸 촬영을 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어휴
지금 뭐 몇 시간째 촬영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픕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제 먹는 거죠. 요거 보면 이제 이게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유인균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원 플러스 균 이게 이제 새로운 균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제품입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만드니까 뭐 두 맛도 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구르트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기계가 있죠. 요것도 만드는 그 기계 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는 거기다가 이제 우유 넣고 유인균 넣고 뭐 약간의 그 당을 딱 넣고 12시간 지나면 이제 요구르트가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다가 이렇게 이제 떠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잣을 되게 좋아합니다. 잣하고 아몬드 그리고 꿀 이제 꿀을 조금 이제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만들면 요구르트 맛이 달지가 않습니다. 담백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달달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꿀을 이제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꿀도 이제 저는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수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 꿀이 이제 열일 나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꿀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꿀, 뭐 인삼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인삼, 생강, 뭐 생강 식초, 인삼 식초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이제 즐겨 이제 먹죠. 꿀도 좋아하고 꿀 식초는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꿀로도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어놓고 먹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나면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가류 뭐 또 여러분 취향대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아침에 그냥 밥 대신 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이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요구르트라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입에서 약간 씹어서 이제 먹으면 이제 더 좋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좀 침이 나오고 또 침 속에 뭐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게 있다. 이거 이제 뭐 아밀라제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촬영 이제 그만하고 묵고 또 다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현미경 이제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뭐 내가 단지에 놨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얘들이 발효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미경을 보면 그 안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뭐 엄청난 그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생물이 실제 이제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뭐 미생물을 통해서 뭐 어쩌고 이게 최근 한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미생물 하면 뭐 전부 뭐 코레라 균이니 뭐 무슨 균이니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해로운 거 뭐 다 병원균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뭐 매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미생물은 사람한테 해로운 게 하나면 사람한테 유익한 게 뭐 천 개 만 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뭐 완전히 지금 뭐 밝혀진 거는 요만큼 밝혀졌고, 실제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은 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세계는 거의 미지 세계다. 뭐 전혀 이제 이렇게 인간이 아직 뭐 그거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세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 지구상에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몸도 건강해지고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10% 휴먼, 이제 10% 인간. 네, 여러분들이 출판사 아니면 검색을 해보십시오. 10% 인간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뭐 10% 휴먼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걸로 가물가물한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인간의 유전자는 10%고 나머지 90%가 다른 미생물들의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90%가 다른 미생물이고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10%가 인간의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그 DNA 그 판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인지 미생물인지 90%가 미생물 유전자고 10%가 인간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인간인지 미생물인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거 뭐 도대체 그만큼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머리끝부터 뭐 눈, 뭐 코, 귀, 뭐 이쪽에 다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안에 소화기, 뭐 이 이빨, 잇몸, 혀 전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겨드랑이 있는 데는 뭐 미생물이 철철이 많죠. 여기 땀이 있고 하니까 많고 뭐 있는 데도 이제 미생물들이 되게 다 온데 몸 바깥에 몸 안에 전부 미생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간은 미생물 하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공존하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내 몸 바깥에 몸 안에 많으면 그건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고 나쁜 미생물들이 안에 바깥에 많으면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과 엄청난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미생물들을 이렇게 자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먹어주는 거 요건 이제 우유 그냥 마트에 파는 우유에다가 유원 플러스균을 넣고 그냥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좋게 건갈이 넣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 안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현미경 찍어보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하는 정도가 셀 수도 없어요. 한 방울에 그 미생물을 뭐 내가 1년 내내 세려도 다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뭐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좋죠. 자, 오늘 현미경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 대용으로 먹는 요구르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이거 보고 싶으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촬영을 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단 만원 들어간다는 거 그거 뭐 두 종류면 2만원, 세 종류면 3만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2만원에 해주세요. 한 개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보는데 뭐 다섯 종류 뭐 3만원 해달라 그건 생각해 보는데 공짜는 이제 안 됩니다. 공짜로 하니까 뭐 몇백 개를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금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